자, 두 함수 그래프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있다. 첫 번째 거는 y제곱은 1 빼기 x의 제곱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y제곱은 x제곱 10x 빼기 16인 거죠. x제곱 빼기 10x, y제곱은, 말이 안 된다. 더하기 16은 0. 16이 마이너스라서 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 정리하면 다될것 같아. x 빼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5인데, 16이랑 계산하면 9잖아요? 9가 넘어가면 이쪽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개 찾았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야. 하나는 이제 원점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겠죠? 5,0을 기준으로. 아, 멀리, 좀 멀리 있겠네요. 반지름이 3인, 네, 그런 원도 있어요. 뿅. 5인데 반지름이 3이니까 5, 4. 한 1차 요쯤 되겠네요, 그죠? 대충 2쯤으로 잡고요, 5로 잡고요, 반지름 3인 걸로.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있다 그랬으므로, 네, 직선이 이렇게 되겠네요. 쫙. 보이니? 동시에 접하는 거 대충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아, 여기까지 이제 알았어. 이제 겨우 문제 알아들었고 이해했단 말이야. 길이 찾는 거는 좀딴 세상 얘기 같을 수 있겠지만 들어봐.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리세요. 그럼 여기가 뭡니까? 다 수직 수직이잖아요, 그죠? 직사각형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5, 여기는 반지름 1, 여기는 반지름 3. 그럼 여긴 1이니까 나머지가 2가 되죠. 그럼 여기의 넓이는, 아, 여기 넓이란다. 이 삼각형이 피타고라스로 보이니? 네, 그럼 AB의 길이는 여기와 똑같거든요. 5랑 2랑 해서 5, 25, 2는 4에 루트 씌워주면 루트 29. 21이죠? 아, 21. 루트 21이 AB의 길이가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 옛날엔 단원이 아예 있었어. 요새 없어졌다. 문제는 남아있어.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거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풀으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라도 해서 시험 점수를 어떻게든 쥐어 뜯어내려고 하는 거거든. 좀 합리적이진 않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기왕 시작한 거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면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과 원의 중심을 이은 선, 그게 이 선이거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 선이 있는데요. 이두 선이 서로 어때요? 만나죠? 이렇게 되는 선이 공통 내접선이에요. 공통 내접선. 그럼 이렇게 된 거는 공통 외접선인 거야. 아까 외접선 길이 구하는 건좀 했기 때문에 내접선의 길이를 한번 이번엔 구해볼게.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오면 됩니다. 쭉 와요. 그래 놓고 중심과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그럼 이번엔 보조선을 어디다 그리는 게 좋느냐?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직사각형이 있고요. 여기 삼각형 보여, 이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버리게. 보통 반지름은 다 알려주셔. 여기가 1이고, 아까처럼 여기가 3이었다 치자. 그럼 이쪽 1이니까요. 이것도 대부분 다 알려주셔. 그러니까 뭐 여기 2,0인데, 여기가 뭐 7,0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거든.
그럼 여기가 5가 된다 쳐. 5, 4, 여기는 3이겠지 뭐. 이렇게 해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원을 가정한 가장한 무리함수를 가정한 공통 내접선 문제였어.